번째 참가자 선미님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동강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조선민입니다.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좀 사이다 같은 역할? 막 입담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이다에 빗대어서 코너를 만들어 왔어요. 제 운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. 네네. 사는 건 똑같지만 다른 이야기. 이 세상 대학은 많은데 내가 갈 곳은? 다 같이 풀어봅시다 라는 코너로 세 가지의 코너를 만들어 왔어요. 사는 건 똑같지만 다른 이야기라는 것은 저희가 같은 고등학생으로서 맨날 똑같이 학교를 끝나고 자율학습 또는 학원이라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. 그 중에 자기만의 다른 이야기들을 소개해주는 코너를 만들고 싶습니다. 자기만의 특별한 공부 방법, 공부 말고 자신만의 일상 같은 것을 알려주는 코너입니다. 이 세상에 대학은 많은데 내가 갈 곳은 정말 이거는 저도 마냥 느끼고 있는 건데요. 대학은 정말 많은데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고민들이 많을 텐데 그것을 어디 가야 될지, 네. 어디를 가야 될지. 그 고민을 모아서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대학에 어떻게 가야 될지 조금이나마 알려주는 그런 코너를 만들고 싶고요. 다 같이 풀어봅시다라는 코너는 마지막 코너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풀어보고 노래들도 들어보고 힐링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. 참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지만 혼자인 것보다 다 같이 풀어보면 고민의 무게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만든 코너 여기까지입니다. 엄청 긴장하셨는데 손을 엄청 따셨네요.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신다면? 뭐든지 하시고 싶은 일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